네. 자,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의 기능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의 그 1, 2, 3, 4, 5, 6 요 제목이 딱 떠올라야 돼요. 탄수화물의 기능 하면 1, 2, 3, 4, 5, 6 제목이 딱 떠오르시고, 자, 그럼 이제 소화와 흡수를 볼게요. 우리가 보통 식품으로 먹을 때는 조금 그 안에 그 쌀, 뭐 감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의 형태는 다당류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전분이라는 다당류 형태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먹죠? 그러면 이제 소화관을 거치면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된다라는 거는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왜? 잘라줘야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먹었을 때, 네. 소화관이 입, 에서부터 네, 이렇게 해서 얼굴 있고 입이 있고 이걸 이제 먹어서 식도를 거쳐서 네, 이렇게 위를 거쳐서 이게 이제 위에서 이제 소장으로 이렇게 돼갖고 네, 이 소장에서 이제 쭉 대장으로 거쳐서 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소화관이란 말이에요. 입, 식도, 위, 소장 거치고 대장으로 이제 변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요 보통 소장에서 요 소화관, 소장 이렇게 요 통 소화관을 봅시다. 소장.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잘라진 이제 소화 효소가 뭐 여기서도 조금 나오고 여기 주로 소장에서 이제 소화가 완전히 돼서 이렇게 작은 덩어리가 되면 요 소장 점막에서 요 작아진 요 형태가 요 소장 점막에서 흡수가 돼서 요게 이제 혈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에서 이 점막에서 흡수가 되려면 덩어리가 작아야 돼요. 근데 보통 식품에 있는 것들은 큰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큰 분자들. 그러니까 요거를 흡수되는 형태, 작은 형태로 만들어주려면 여기서 나오는 각종 소화효소들이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를 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잘라진 작은 덩어리를 소장 점막에서 흡수돼서 이제 요거는 이제 소화관에 있는 음식들이고, 요 소화관에 있는 음식들이 점막을 통해서 혈관 쪽으로 흡수되는 거를 흡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 흡수의 형태, 여기서 이 들어가는 형태가 뭔지를 영양소별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탄수화물의 소장에서의 흡수 형태는 뭐다? 자, 그게 이제 뭔지를 여기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교재에 여기 5페이지 보시면, 네. 5페이지가 아니구나. 3페이지죠. 네. 3페이지 보시면, 자, 소화는 이제 큰 덩어리가 흡수되는 작은 덩어리로 잘라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뭐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뭐 지질은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로 이렇게 작은 덩어리로 되는 걸 소화라고 하고요. 자, 당질의 경우는 봅시다. 소화가 이제 될 건데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단백질하고 지방은 또 달라요. 나중에 다 세 개를 다 배우시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 효소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침, 타액, 침에 알파 아밀라아제라는 이게 이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알파 아밀라아제가 이 침에도 아밀라아제가 있어요. 그 침에 있는 아밀라아제 이름은 뭐냐? 프티알린입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침에 있는 전분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알파 아밀라제의 이름이 프티알린이에요. 자, 얘는 이제 침샘에서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주로 전분 큰 덩어리 식품 중에 있는 그 다당류인 전분을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잘라준 형태가 덱스트린 나 메가당까지는 잘 못 가고요. 보통 침은 입에서 우리가 그렇게